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맨의 벤입니다. 자, 시끄럽네요.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벤박스 더맨 1호차 오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차량에 있었던 데모 벤박스 버전에서 이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제품들을 먼저 시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조금 전에 차량에 놨던 업그레이드 되어진 벤박스의 모습을 일단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깔끔하게 벤박스가 저희 더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부터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이 평탄화 판의 하드 부분이 완전 고급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데모 상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상품화가 되어서 벤박스가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평탄화 판 역시 이게 코팅을 더 하신 건가요? 네, 코팅, 양면 코팅. 이제 이 원목에다가 양면 코팅을 조금 더 이제 입혀가지고 훨씬 더 내구성이 좋고 보기에도 더욱더 깔끔해 보이는 평탄화 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벤박스, 캠핑박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보완되어진 부분이 몇 개 있다 하면은 기존에 여기 왼쪽 수납함이 좀 이제 길이가 깊이가 깊은 수납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1.25리터짜리 음료수병이 1.5리터인가요? 1.5리터짜리 음료수병이 딱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수납함의 높이를 좀 더 높여서 이제 음료수 통도 완전하게 들어간 수납함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거를 떠나서 제품의 완성도나 좀 더 제가 사용을 하면서 좀씩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모두 보완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차량에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 구성은 3열 시트를 탈거하고 3열 시트 자리에는 이렇게 평탄화를 할 수 있는 판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평탄화 판의 하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열 자리에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고 3열에 있는 레일 그 상태에다가 바로 고정을 시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레일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서 부담이 없는 제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열 시트 평탄화 판을 넣은 다음에는 싱킹 자리에 들어가는 이 벤박스의 하대 부분을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이제 이 하대 부분이 전동으로 위아래로 올리면서 벤박스를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가째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리모컨을 이용해 벤박스와 평탄화 판 모드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잭은 차량에다가 연결을 해도 되고 혹시라도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동 걸고 하는 게 귀찮다 하실 때는 파워뱅크에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동만 걸어주고 시가잭만 여기 아래쪽에 꽂아주시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전동으로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면서 평탄화 혹은 캠퍼박스를 바깥으로 빼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장착되어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대 부분이 지금 훨씬 더 제 차량에 있는 데모 제품보다도 훨씬 깔끔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블랙 색상의 하대가 너무 이쁘네요. 바꾸고 싶습니다. 저. 네, 또 빼서 하시니까 네,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자석이 붙을 정도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모컨을 이용을 해가지고 벤박스는 벤박스대로 이렇게 전동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별도로 평탄화 판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또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평탄화 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평탄화 판과 벤박스의 높이를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평탄화 판을 이렇게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벤박스를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은 벤박스가 이제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테이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품들을 다 아래로 내렸을 때 실내의 길이를 한번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는 그대로 사용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대략 133cm 정도가 나오고요. 천장과의 높이는 95cm 정도의 길이가 나와서 정말 편안하게 실내에서도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뭐 캠핑 짐들을 잔뜩 실으실 수도 있고요. 뭐 차박을 가셨을 때에는 실내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술 한잔을 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안쪽에서도 이렇게 수납함을 열어서 수납함 안에 있는 음식이나 뭐 각종 기구들을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네. 자, 일단은 평탄화하는 과정에서는 2열 시트를 앞으로 눕혀줍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3열 부분에 있는 평탄화 판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면서 판을 앞으로 빼주세요. 그렇지. 예. 거기 턱에다 이렇게 세워주시면은 평탄화판에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2열 시트를 뒤로 리클라이닝 시켜주시고요. 네. 리클라이닝 시켜주시고, 앞으로 좀 밀어주신 다음에 팔걸이 내려주시고, 자, 이제 이 평탄화판을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네. 빼시면서, 그렇죠. 양쪽에 있는 날개 부분은 펼쳐주시고요. 가운데 쪽에 있는 다리 부분까지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네, 이렇게 펼쳐주시고 앞에 판을 펼쳐주시면은 판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날개 쪽에 있는 홈에 맞춰서 지탱해주는 다리를 설치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2열 부분과 3열 부분의 평탄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벤박스를 평탄화 판에 맞춰서 단차만 맞춰주셔서 평탄화를 해주시면 완벽한 평탄화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탄화를 했을 때 2열 부분부터 트렁크 부분까지 길이를 쟀을 때 총 216cm 정도의 길이가 평탄화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카니발을 가지고선 평탄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시트가 닿지 않고요. 가운데 다리와 양쪽에 있는 다리가 지탱을 해줘서 성인이 올라가서 누워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열 부분에서 평탄화를 한 상태에서 좌식을 했을 때 높이는 대략 80cm가 넘는 좌식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좌식 활동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님이 직접 차에 탑승을 해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좌식으로 앉으실 수가 있고, 이 전용 매트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쿠션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베이스 매트로 사용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차박 즐기시고 하시다면 사이드로 이렇게 물건이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뭐 작은 동전 하나 빠지지 못하게 완전 딱 맞는 사이즈로 쿠션을 뭐 다시 깔지 제작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냥 이 위에다가 네. 침낭 하나 깔고 바로 자고, 그래서 한번 누워보셔도 돼요. 또 고객님께서 직접 저희 모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어느 공간에 누워도 공간 이렇게 발 아래 공간도 남을 정도로 진짜 긴 공간이라서 편안하게 차박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형 유튜브네요. 아, 네. 고객님께서 직접 출연을 해주시는 참여형 유튜브. 나갈 줄 몰랐어. 이거 보시면 여기 밑에 벤박스를 꺼내실 수가 있고요. 거기 한번 눌러주세요. 아. 그 상태에서 그걸 들으셔가지고 요 홈 있잖아요. 네. 손.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는 트렁크를 열고 이렇게 벤박스를 바깥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추가 판을 더해서 이 공간에서도 충분히 누워서 차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가요, 형님? 네, 잘 돼요. 어린아이들이 있으실 경우 이제 만약에 캠핑장에서 네. 벤박스를 꺼내서 캠핑을 하실 때 내부 공간에 빈 공간이 생기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네. 잡아줄 수 있는 추가 판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캠핑 용도로도 이렇게 바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빼주시면은 이런 수납함도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오토 캠핑을 하실 때 진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테이블은 그냥 일반 물건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뭐 국을 끓이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도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추가 합판을 이용을 해서 야외에서 캠핑 박스를 사용을 하실 때에도 편안하게 평탄화를 해서 내부 공간도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합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벤박스 아래쪽에 수납을 하실 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 딱 고정이 되어서 벤박스를 야외에서 사용하실 때도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차피 얘가 사이즈가 여기 딱 맞으니까 딴 거 필요 없이 얘만 깔아 놓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시면 머리 딱 닿고 등 딱 기댈 수 있고, 여기다 이제 커피 한 잔 딱 붓고 이렇게 바다를 딱 바라봅니다. 완전 진짜 편하다. 진짜 편하다. 진짜 편해?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롭게 벤박스 1호차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제 차에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박지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좀 여러가지 뷰도 보고, 그저께는 제가 벚꽃을 이렇게 차에 앉아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제 개인 채널 오시면은 이렇게 벤박스를 활용하는 영상들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벤박스 시공 차량들이 많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벤박스 활용 영상들, 그리고 소개해드린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와 로더벤의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